데뷔 초 때보다 많이 친해져서 친언니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직 언니에 대해 막 100% 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언니한테 다가갈 수 있고 언니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어요. 유빈이가 저보다 일찍 인터뷰를 했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유빈이가 뭐 브이라이브나 이런 데에서는 둘이 해본 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친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런 사이긴 한데 뭔가 일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해보긴 해도 언니랑 동생으로서의 얘기는 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언니의 조금 더 어린 모습? 폭발적이게 얘기하긴 했는데요. 언니가 아무래도 리더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어른스러워 보이고 싶고 애써 아닌 척 많이 노력한단 말이에요. 놀 때만큼의 자연스러움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속마음도 많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 때 좀 내가 힘들다. 나는 이럴 때가 좀 더 편한 것 같다. 이런 걸 알고 싶어요. 진짜 그 가족들이나 진짜 친구들이랑 있을 때의 모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알고 싶어요. 저희랑은 어쨌든 연습생을 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빈이가 되게 책임감도 강하기도 하고 막내로서의 책임감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딱 21살의 유빈이 되게 활발하고 활기찬 유빈이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내 주연. 저는 막내 유빈입니다. 요즘에 러닝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아직 하루밖에 안 했는데 2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진상으로는 하루예요. 내일까지 하면 이제 3일차 시작인데 러닝을 확실히 시작하니까 체력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다음날 좀 개운한 느낌? 근데 언니도 만만치 않던데요? 등산을?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스케줄이 없을 때 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저는 이미 매니저님한테 얘기해놨거든요. 러닝 따라갈 거라고. 유빈이도 다음에 한번 등산에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아, 저야 너무 좋죠. 아, 진짜? 네, 시간 때문에 살짝 꺼려 했었던 거거든요. 언니가 항상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제가 한 7시에 일어나서 이제 8시에 나가잖아요. 유빈이도 내일 모레인가? 그땐 일찍 나간다는 내일. 사람이던데? 언니는 등산, 저는 러닝. 그렇네? 네. 내일이었어?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가까워지는 거겠네요? 나 가깝다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 있으니까 난 더 좋은 거 같아. 그쵸. 막내가 한번 먼저 해봐요. 뽑으면 될까요? 저는 눈에 보이는 핑크를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라밤밤. 서로의 첫인상은? 와우! 와우, 퍼스트. 질문부터 딱 좋네.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자스민 공주.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라고 그 친구도 좀 어두운 계열의 머리에 오데오 이제 딱 가르마 한 다음에 화려한 귀걸이. 귀걸이가 포인트예요. 약간 연두 초록색? 맞아.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그 전에는 계속 지나가다가 잠깐 잠깐씩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평가 때 언니를 처음 봤는데 언니가 막 파워풀하게 막 랩을 하는 거예요? 예요! 귀걸이가 찰랑찰랑거리면서? 그것도 심지어 생얼이 귀걸이가. 저 언니 특이하다.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자스민 공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첫인상을 그렇게 기억해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친해지고 난 다음에 너 약간 이런 캐릭터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언니는 특이하게 딱 보자마자 자스민 공주 같은데? 그래서 너가 나중에 얘기해줬어. 평가 끝나고 조금 친해졌을 때 자스민 공주 같다고. 갑자기? 내가 생각하는 그 자스민 공주 맞아? 갑자기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언니가 좀 이국적이게 생기기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때 좀 더 부각됐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 귀걸이를 차고 온 거예요? 기선제압이었나요? 약간 포인트로 주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평가다 보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나는 귀걸이를 화려하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딱 갖고 했지. 그런 걸로 강렬한 첫인상이
될 줄은 몰랐네. 아, 언니는요? 처음 봤을 텐데 지금은 네. 이게 잘 안 읽히는데 유빈이가 갑자기 제가 열어드릴게요 하는 거야. 우리 연습실 그때 따로 썼으니까 유빈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딱 봤을 때 유빈인 거야. 막내라고 소리 들었는데 아, 몇 살일까? 그때 봤을 때 나이 몰랐어? 몰랐어. 문 열어드릴까요? 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몇 번 지나가다 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가방 하나 이제 딱 메고 폼롤러를 들고 오는 거야, 너가. 맞아. 이게 특이하다. 학교 갔다 오는데 폼롤러를 그 모습이 나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운동 진짜 좋아하는 애로 보였겠다. 진짜 퇴근할 때도 폼롤러를 또 챙겨가. 여기 회사께 많더라고요. 이건 첫인상은 아닌데 너가 굉장히 약간 쿨하고 뭐든 좋아요 할 줄 알았는데 유교결이지 않나. 아, 인정합니다. 그치? 근데 어느 점에서요? 제일 막내인데 가끔씩 제일 연륜이 있어 보이는. 아마 저희 집안이 좀 보수적이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좀 덜 유교적이거든요? 근데 상대방한테 유교적이야. 아, 언니 이거 안 돼요. 가려 가려. 아, 이거 안 돼요. 그건 조금 인정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다 같이 짧은 반바지를 입었었는데 유빈이가 바지가 막 너무 짧다고 계속 이거 어떡하냐고. 넥스트로 제가 뽑아볼게요. 네. 둘만의 시간이 생긴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빠밤. 이거는 뭐? 뭔데요? 우리 모교인 한림 예고를 가고 싶어요. 어, me too. You too? Yeah.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진짜로. 야, 우리끼리 브이로그 찍으면서 같이 한림 예고 가가지고 교복 같이 입고 맛집 같은 것도 잘 알았으니까 그런 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 나는. 너 17살 때 어떻게 보면 내가 19살이었는데 심지어 같이 재학 중이었어. 근데 몰랐잖아. 그게 너무 아쉬워. 그때 당시 알았었으면 추억 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대학생들만 아는 그 맛집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언니도 알고 맞아.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건 운명이다. 언니랑 꼭 가야겠다 했죠. 또 언니랑 활동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잖아요. 언니랑 단둘이 놀러 가면 더 재밌겠다. 공통된 점들도 많이 알았으니까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장소는 상관없어요. 시간도 상관없고 언니랑 단둘이 그냥 놀고 싶어요. 뭐야? 그냥 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가져보고 싶다? 유빈이가 한 2주 전인가? 같이 여행 가자고. 아, 맞아요. 근데 없어졌지. 이번 연에 같이 둘이 여행 가자. 좋아요. 약속해. 언니가 운전하고. 그래, 내가 운전할게! 나스, 네가 뽑아. It's mine. 짜자란. 옆 멤버를 세 글자로 표현한다면? 난 한 번에 나왔어. 오늘 리스트가 너무 많은데. 아, 진짜? 언니 먼저 해봐요. 그럼 너 이따 리스트 말해줘. 알았어요. 오케이? 나는 바로 생각났어. 뭐일 것 같아? 유빈이? 그것도 맞는데 아니야. 강아지? 땡. 유빈이 장난꾸러기 해서 유장꾸입니다. 제가 그렇게 장난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하루에 한 5번은 치는 것 같은데? 그런가? 유빈이가 장난꾸러기라고 내가 대답을 한 게 숙소에서 너가 나한테 장난을 많이 치잖아. 싫은데요? 뭐 하기 싫은데요? 이러니까 내가 한번 너를 쫓아간 적이 있잖아. 김현이! 하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근데 너가 이게 뒤로 자빠지면서 막 무서워! 막 이러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장난을 치더라고. 그 수많은 장난들 중에서 그날은 잊혀지지 않아. 그땐 진짜 홍보였어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장난이 그게 찬 거야. 인내심이 여기까지 찼는데 내가 마지막에 톡 건드렸구나. 또 연기 같은 것도 이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 되게 진지하기도 한데 마지막으로는 되게 장난기가 많아 너가. 지토피 언니 토피 졌어요? 딱 눈썹 하나 올라가야 돼. 맞아. 저는 리스트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언니가 아재 개그를 좋아하기도 하고 잘 하니까 찌르신! 찌르신! 했는데 맞지 않았어요. 설명하고 싶은 이유에. 그리고 휴대폰! 그 초록창 있잖아요. 합쳐서 주의버! 이런 식으로. 아, 되게 결정적인 거는 이제 차엄마. 저희끼리는 차맘 차맘 이렇게 부르는데 세 글자 해야 되니까 차엄마로 했어요. 이유를 듣고 싶잖아. 엄마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하면서 그 역할을 언니가 해주고 있잖아. 어느 정도 저희가 잊고 있던 부분들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니까 엄마 같긴 해요. 저희의 영원한 차맘. 내가 계속 참엄 해줄게, 유빈이야. 알았어요. 참지 말고 참엄. 일단 언니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오늘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랑 단둘이 있으면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거를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오잉? 뭐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언니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진짜 닮은 구석이 많구나. 진지한 면들도 되게 잘 통하고 유쾌한 모습도 잘 통하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일단 유빈이랑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인터뷰를 한 번 더 했었잖아요. 그때 솔직히 조금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유빈이랑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인터뷰를 할 때 왠지 모를 어색함이 나타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조금 낯을 가렸던 것 같아요. 유빈이가 저한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할지 몰랐는데 리더로서 뭔가 챙겨주는 그런 게 운동을 받고 유빈이가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면서 많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인터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케미로 불리고 있는 케미즈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아마 주현, 유빈에서 그냥 대충 지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로 좀 제대로 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언니랑 얘기하면서 몇 가지 좀 간추려지긴 했거든요. 아 진짜? 흔히들 부르는 만막지도 있고 닮은 면도 많으니까 거울지도 할까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거울지 괜찮다. 트윈지 이런 것도 좋은 거 같고 우리가 운동도 하니까 특근지 차라리 운동도라고 하긴 하죠. 그러니까 운동제 할까 하다가 운동제는 솔직히 너무 많잖아. 그래서 득근지 이런 것도 득근지. 생각을 했고 보고 있는 뿔랑들도 되게 애들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지?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진짜 원래 이렇잖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진지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우리가 좀 추려보자. 뿔랑이 분들은 저희의 이런 모습이 처음일 거 아니에요.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저희의 지금 모습이. 아까 그 쉬는 시간에 스태프분들도 너네 이거 진짜 맞지? 왜 이렇게 진지해 했는데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한 두세 시간을 하죠. 끝 없어. 득근즈 아니면 트윈즈? 괜찮은 것 같아요. 나도 트윈즈. 트윈즈 할까요? 좋다. 트윈즈를 조금 꾸며보자. 옛날에는 했었는데 이런 거 어때? 거울처럼? 거울처럼? 괜찮네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합시다. 아 진짜?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트윈즈. 괜찮다. 진짜 괜찮은 거 같지? 민망한 거는 나의 몫인가? 제대로 해보는 거야? 네. 지금까지 트윈즈였습니다. 안녕. 빨랑 안녕.